치지 많지. 힘들면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누구에게나 다 힘든 일을 생길 수 있는데 모든 상황에 다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 모든 일을 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돼버리죠. 그렇죠. 선생님 만약에 아기를 낳았어. 내 아기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그렇죠. 아기를 포기할 수 있겠어? 그렇죠. 당연히 아니야. 고양이랑 강아지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애기한테는 부모는 선생님이잖아요. 강아지 키우고 있어요. 네가 키운 게 아니라 어머님 키우시는 거겠지. 책임감 있게. 내가 굽비 키우다 죽었어요. 아이고 갔어. 자 그러면 오늘의 다섯 분은 선생님이 많이 시키진 않을 거예요. 다섯 분한테는 많이 시키진 않을 거고 기존 인간들 제대로 못하면 참 즐거울 것 같아요. 그치? 네. 하하. 자 내가 밀 수 있는 거 우리 신민이 태호야 너 2인자 될 것 같아. 화이팅. 유도 3인자 안에 들어갈 수 있어. 화이팅. 버리고 지우 화이팅. 모르겠고 자 갑시다. 자 끼를 모시기로 시작을 했어 얘들아. 끼를 모시기. 그럼 우리가 보통 무슨 글을 쓸 때 이렇게 모시기 모시기로 달아놓을까? The weather. 그렇지. 편집글 형식. 편지. 야, 그래서 dear라는 건 보통 뭐라고 쓸 때 dear라고 쓸까? 사슴. 사슴. 고마워. 자, dear Mr. M 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MC에게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MC께 드리는 편지라고 해서 누구누구에게 혹은 누구누구께 드리는 편지다. 맞아요. 됐지? 네. 자 그러면 좀 부문 분석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기 위하여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지금 낯선 얼굴들이 너무 많아서 게임식 진행이 조금 힘들고 오늘은 그냥 지목으로 갈게요. 그래서 지원아 첫 번째 문장을 자신 있게 열어줄 수 있겠지? 자 부문 분석 시작. 빨리 안 해? 라스트먼스 뭐라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알죠? 네, 이거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설명 한번 써보자면 apply 자체의 원래 품사가 동사 지원하다 라는 뜻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apply 저기 문장에서처럼 이렇게 쓰면 apply for 명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구문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 크게 두 가지예요. apply 자체가 동사였으니까 얘는 동사.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따져서 ADM 요렇게 따져 주실 수도 있겠고요. 혹은 두 번째 방식이 있어요. 이제 체이나 기본 주어 비례명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 거. 이제 중학생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어플라이 혼자서 지금 동사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어플라이 for이라고 해서 어디 어디에 지원하다 라는 자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거 뭐라고 해주지? 단어를 외울 때, 단어 하나의 뜻을 외울 때도 있지만 합쳐져서 외우는 거죠. 전명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덩어리를 전명구라고 해주지. 그럼 예를 들면 take care of나 혹은 pay attention to, get rid of 이런 식으로 여러 단어가 묶여서 하나의 뜻을 갖는 거 수호가 정답을 얘기했는데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숙어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단어가 아니라 여러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뜻을 만드는 숙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나와있는 문장을 구문 분석을 할 때도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pply for 명사까지 나와 있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동사를 애초에 누구로 잡아버릴 수가 있어? apply 혼자 잡는 게 아니라 apply for까지 전체를 동사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요 전체를 동사로 잡아놓으면 이 명사는 뭐라고 처리하면 돼요? 그렇지 잘하셨어요. 수거 뒤에 나와 있는 명사는 누구로 처리하면 된다? 목적어. 다시 수거 뒤에 나와 있는 명사는 누구라고 처리해? 그렇지 기본값이에요. 다시 여러 단어가 묶여있는 거 하나의 뜻을 갖게 만드는 거 뭐라 그랬지? 수거. 그렇지 다시 여러 단어가 묶여서 하나의 뜻을 갖게 되었대. 뭐라고? 수거. 그렇지 수거 뒤에 명사가 나왔어. 걔가 뭐예요? 목적어. 잘하셨어요. 다시 수거 뒤에 명사가 나왔어. 걔가 뭐라 그랬지? 목적어. 그렇지 지금 대답 안 하다가 눈 마주치면 하트를 날리러 갈 거예요. 너의 죽이기를 조사부리겠다. 자 그래서 수거 뒤에 나온 명사 이거 뭐라 그랬지? 그렇지 목적어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어요. 따라서 지원이가 구문 분석을 한 것처럼 apply for 자체의 동사 처리를 하면 이제 우린 뒤에 뭘 찾아줘야 되지? 목적어를 찾아주실 거예요. 그럼 목적어 누구지 지원아? My first부터 어디까지? 가림까지? 개구라 치고 있네. 자 개구라 치고 있어요. 자 my 같은 애를 뭐라고 하지? My 소유
그렇지, 고마워요. 마이를 소유격이라고 하겠지. 그럼 소유격은 항상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 명사가 항상 나와야 되는 규칙이 있었네. 그래서 my dear를 확인했더니 first가 나와 있어요. 어? first라고 하던 친구는 또 뭐 하는 놈이었어? 서수. 그렇지, first. 이거는 서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숫자 표현은 문장 내에서 어떤 분사로 쓰일지 우리가 다른 단어와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아, 채희야, 이거 아마 손에 필기가 많을 거라서 공책에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 공책에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그 노트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펙 노트에 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편한 노트에 하시면 돼요. 어디 하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약간 공책 두꺼워지는 거 싫어서 수민이 그냥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가 뭐 달라붙잖아. 스펙 노트는 뭐가 많으니까 그게 공책이 주춤해져서 필기를 어디에 했고 뭘 붙였는지 막 이게 지저분해지는 게 싫으면 개인 공책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원래 우리가 쓰던 스펙 노트 하셔도 돼요. 근데 이 필기 내용을 책에다가 하면 쓸 자리가 없고 너무 지저분해질 거예요. 아시겠죠? 준비됐어? 얘도 잘 쓰고 있고. 조금만 더 글씨를 읽고 있을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봐, 이거 잘 쓴 거라고? 아니. 아니, 별은 거짓말이지. 얼마? 얼마? 별 아니. 아니, 아니. 그치, 여긴 아니지. 바깥 아니니까. 그치, 승우야? 됐고. 예. 오. 자, 그래서 다시 자 서수가 나와서 first가 나왔어요. first가 담당하고 뒤에 누구까지 나왔어? part-time job이라고 해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나와있지. 얘 자체의 품사가 뭐지? 명사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my부터 시작해서 job까지 전체 하나의 무슨 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 명사 덩어리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수건 뒤에 나온 명사 덩어리니까 문장 성분으로 치면 목적어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엔드 뭐지? 접속사 무슨 처리해 주지? 지원아 네 건데 네가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니 인간아. 자 엔드가 뭐라고? 접속사 무슨 처리해 주지 우리? 세모 표시해 주시겠죠. 세모 찾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가 동사 그렇지. 가 또 동사잖아요. 가서 뭐냐? 예. 계시지. 그래서 get, got, got, in.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했습니까? 그럼 got 뒤에 나온 it? 맞아요. 대명사. 품사는 대명사지만 동사 뒤에 나온 대명사이기 때문에 성분으로 따지면? 목적. S 누구야? 안 돼요? 갑자기 내 마음대로 조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목적어 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잘하셨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불규칙하면 나오잖아. 그치? 암기를 안 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아까 불규칙 변화 나눠줬나? 안 나눠줬구나. 성분이 있어. 뭐야? 자, 하나 뒤로. 아, 이거 불규칙. 저도 하나만 주시면 안 돼. 저 다 줄 거예요. 너도 줄 거예요. 다 줄 거예요. 옆으로. 예스. 아, 이거. 옆으로. 아. 네, 옆으로 돌려주세요. 뭐야, 이게. 자, 그래서. 조용히 안 해. 자, 기존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거 불규칙 변화 어디에서부터 어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그 넘버링 지정해서 조금씩 외워오게 시켜줄 거예요. 한시만 해서 외웠어, 안 외웠어? 안 외웠지. 시작 아예 안 하셨었죠. 그럼 기존에 다 이거 외워봤다, 손? 외워봤어? 외워봤어? 오케이. 자, 요거에서 중요한 거 옆에 뜻이 두 개 써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개 다 쓰셔야 돼요. 뜻 나와 있는 거 다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뭔데? 아, 나의 물티슈? 미안해. 자, 그래서 다섯 분이랑 윤호까지는 불규칙 변화할 거야. 대신 10개씩 이거 다시 줄여줄게. 이제 할머니. 동명사인가요? 조용히 안 해. 조용히 안 해. 기다려. 단어 테스트가 이걸로 되는 아니에요. 둘 다 보는 거예요. 단어 테스트도 보고 불규칙 변화도 보는 거예요. 추가입니다. 네. 추가. 한 번에 몇 개씩 봐요? 한 번에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1번부터 130번 돌아갈 때까지는 선생님이 올 때마다 10개씩으로 줄여드릴 거예요. 할 볼만 하죠? 네. 왜냐면 다시 10개씩이 되는데 통과를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치? 자, 나머지 기존에 잘 해오던 사람들은 무엇을 하실 것이냐? 두 장을 뒤로 넘겨보시면 동사에 ing 붙이는 규칙 나와 있어요. 체인은 불규칙 먼저 볼 거예요.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돼요. ing 나와 있는 걸로 하실 거고요. ing 나와 있는 거 30개씩 쪼개서 할 생각입니다. 초장부터 30개씩 쪼개도 별 문제 없겠죠? 그래서 30개씩 쪼갤 거고 얘가 뜻이 더 다양해. 참고로 ing 나와 있는 게 뜻이 더 다양. 오. 네가 원숭이야? 뭘 이렇게 이틀 막 하고 있어? 오. 자, 그래서 자 요거 30개씩
하는 거 기준 사람들 처음에 선생님이 합격했을 때 빌드업 해주잖아 그래도 그치? 1에서 30, 30에서 60 이런 식으로 나갈 거니까 참고하셔서 선생님이 상황판에, 상황판에 숙제 사운드가 잘 확인하시고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네. 네. 질문 없지? 선생님이 불규칙이랑 아이엔드를 자꾸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괴롭히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공부를 시켜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없이 중학교 과정 못 따라가실 거예요. 내가 수능태 배울 때도 PP 쓰이지, 진행시제 배울 때 ING 쓰이지, 완료시제 배울 때도 ING, PP 모양 다 알고 계셔야 되지, 분사 개념 배울 땐 당연히 ING, PP 다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모든 내용을 배우실 때마다 계속해서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계속 나오는 내용이지. 그러면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할 거야 이러고 넘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약간 그런 깊이를 하다가 또 나중에 망했어요 약간 이런 순간이 다가오겠지. 언젠가는 외우셔야 될 텐데 지금부터 10개씩 하는 게 나아 아니면 나중에 울면서 100개씩 하는 게 나아? 그렇지. 지금부터 10개씩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나중에 가면 100개씩 200개씩 해야 돼. 괜찮겠어? 좀 아는 것 같지. 그래서 10개씩 쪼개줄 때 잘 쫓아오시면 두 번째 바퀴 때는 10개씩에서 15개나 20개씩으로 늘 거고, 세 번째 바퀴 때는 또 그 다음에 한 30개씩으로 늘 거고, 네 번째 바퀴 때는 50개씩으로 늘 거야.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릴 때마다 내가 충실히 외우시면 똑같은 범위를 가지고 여러 번 돌려주니까 그걸 따라오기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왜? 뭐 왜? 벌써부터 약간 이러시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맞죠? 아니야, 다음 시간부터 오늘 배부해드렸으니까요. 저 그렇게 잔인한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수민아 지금 답답하니까 우리 이거 빨리 끝내고 가자. 첫 번째 문장에서 설명해야 될 거 뭐가 있다? 수민아, 첫 번째 문장에 선생님이 자 이것과 이것의 연결을 찾아! 라는 거 나오지 않아? 쌤이 되게 약간 조용해. 자, 쌤이 약간 버튼이 있잖아. 이거 누르면 이거 왜 하차자 이러고 발작 버튼 누르는 거. 여기서 제일 라스트 벤스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중에 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은 거 하나만 뽑아봐. 그렇지. 엔드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한번 찾아주셔야 되겠지. 자, 접속사 중에서도 엔드라는 접속사 무슨 접속사? 등위. 그렇지.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가 뭐였지? 그렇지. 등위 접속사의 종류를 따지자면 and, or, but이 있어. 자, 근데 우리가 문장에서 만났을 때 and, or, but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and, or, but 해석해봐. 그럼 그거는 다 해석하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네. 맞지? 근데 왜 선생님이 쟤를 중요하게 생각할까? 연결을 주는. 그렇지. 연결을 해주는데 똑같기만 하면 다 연결해줘. 얘는 같기만 하면 다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얘를 잘못 배우고 넘어가신 친구들, 고등학교 가서 펑펑 우는 친구들 나와요. 나중에 얘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고등학교 가서 그게 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머! 오셨어! 다 찾으셨어요!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자, 그래서 앤드, 그거 니 거야, 챙겨. 자, 앤드라는 등위 접속사가 나와 있어. 그럼 앤드 말고도 오월이나 오빠이라고 하는 게 있지. 그럼 얘는 A와 B가 동일하기만 하다면 다 연결을 해줍니다. 이 동일하다는 게 무슨 뜻이지? 품사가 같으면, 예를 들면 여기에 명사야. 그럼 B에도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A 자리에 동사가 나오면 B 자리에도 동사예요. 부사면 부사가 나올 거고요. 초보정사면 초보정사인데 물론 초보정사 약간 예외 있어요. ing면 ing, 전명구면 전명구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나중에 가면 대절, 대절, 연결까지 되는 그런 것들도 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수민이랑 찾아주세요. 누구랑 누가 동일해요? 기준은 어디에서? 앞뒤? 뒤. 다시 능유접속사 기준 어디? 뒤에 나온 단어를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가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나 라고 하면 품사가 뭐였어? 동사였고, 동사의 무슨 시제? 과거인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앞에서 똑같은 놈 한번 찾아보면 어디에 있지? Applied for 이렇게 연결돼서 얘가 동사 1, 동사 2라고 연결해줄 수 있겠네.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의 무슨 연결? 병렬. 네, 병렬, 연결. 맞아요. 과학이에요. 병렬하면 뭐도 떠올라? 직렬. 직렬도 떠올라요. 그치? 자, 직렬은 뭐냐?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접속사 나와 있는데 주어, 동사 그냥 그대로 문장이 쭉 이어지는 거. 아, 그거.
뭐 아니에요. 그래 맞아 전수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 그거 100점 맞았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이게 직렬 연결이지. 그럼 병렬 네. 연결은 뭐야? 그 두 개 이상 에러가 그렇지 두 개로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모이는 게 병렬 연결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 정황이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잖아. 맞지? 네. 왜 이렇게 괴로워하세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저희 담임쌤 컴피션 되게 많이 치르시는데 오케이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컴피션 그 박쌤 유예실 선생님인가? 예. 자, 그래서 앞에 보시고요. 네, 자, 그래서 네, 여기가 이렇게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영어 단어에서 무엇이냐? 자, 주어로 시작했네요. 그래서 원래 동사로 넘어가서 끝내야 되는데 end라는 기점을 통해 또 다른 동사로 넘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병렬 연결입니다. 그럼 이 문장으로 쳐서 보여주면 I라고 시작해서 원래 아니야. 잘못 썼어. I applied for 이라고 문장이 끝내야 되잖아. 맞지? 근데 가운데 기점에 end라는 접속사를 끼워줬더니 갑자기 누구로도 넘어가? got이라는 형식으로도 넘어갔지. 하나의 주어에서 시작을 한 게 엔젤의 기점으로 동사랑 동사 두 가지로 연결을 해버렸지. 이런 연결, 정렬, 연결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알겠죠? 많이 쓰여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실 때까지 듣게 될 용어일 거예요. 병렬, 연결 잘 체크를 해놓도록 합시다. 됐지? 네. 자, 민영이 들어오자마자 2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작. 민혁이. is. 네. is 동사. 네. at 아니 안 보여. 네 책보고 읽어 그러면 나 뭐? at on ice cream. 샵. 오. ADM. 그렇지 전명구니까 ADM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at 전치사였고 on ice cream shop 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안 끝났어. beer. my box. AM 처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전치사 명사였습니다. 자, 핸드. 누구잖아. 그 다음에. 네. There or seem. seem 분사. very ad finally. Finally! Friendly! Friendly! 네, 뽑았습니다. 자, 이거 또 정리해야 될 거, 문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is에서 끝나고 ADM 처리가 되었네. 그럼 비동사가 지금 몇 형식으로 쓰였다?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ADM이 나온 거 있어요. 있다 그렇지 완전동사 동사의 종류를 따르면 완전자동사 맞아요 일형식 동사니까 완전자동사 다만 그때 우리가 비동사를 해석해줘야 되잖아 그치 됐어 비동사를 해석해줄 건데 비동사를 해석 있다 존재하다 내가 LA's라는 건 뭐예요? 나의 첫 번째 아르바이트는 존재했어 뒤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런 문장이에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엔드와 연결한 두 대상을 뽑아볼 거야. 이번에 엔드는 누구랑 누구를 연결했지? 이번에 엔드 누구랑 누구 연결했지? 자, 봤더니 뒤에 뭐 나와 있어? 쭉쭉쭉. 뒤에 ADM 나와 있었어? 아니지. 새로운 뭐가 시작됐어? 문장이 시작되었지. 잘하셨어요. 새로운 주어가 시작되었다는 건 엔드를 기점으로 뒤에 뭐가 나왔다? 새로운 문장이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지 새로운 문장이 나왔다는 건 엔드가 누구랑 누구를 연결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했다 그럼 그냥 끊어버리시면 된다는 거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 엔드는 연결 연결이고 나발이고 할 거 없이 끊어버리시면 되겠다 그치? 자, 또 설명할 거 두 가지 있지 same 나왔네 민혁아 이거 너 말 못하면 진짜 양심 없는 너 우리 고민물 한번 해봅시다 자, same 몇 형식 동사? 이 형식 무슨 동사? 뇌의 감각 동사예요.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네? 예? appear. appear 또. look.
룬, 그렇지. 원래 눈가가 관련된 건 룩스마피를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해주지. 감각동사는 뒤에 나오는 모양도 신경을 써줘야 됐어. 누구 혹은 누구? 명사. 아니, 형용사. 형용사 혹은? Like 명사. Like 명사, very good. 요 형태를 보어로 취할 수 있었지. 그럼 이제 룩스마피를 우리가 해석 어떻게 해준다 그랬지? 그렇지, 모모처럼 보이던 동생이 살려줬네. 잘하셨습니다. 아, 잘 넘어갔어, 김민서. 좋아.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거 있지, 얘들아. 뭐죠? 자, 또 해야 될거 있어. Friendly라는 단어 한번 살펴봅시다. Friendly, 이거 분사 뭐예요? 분사. 부사? 형용사. 형용사예요. 보통 우리가 LY로 끝나면 분사가 뭐라고 배웠어? 부사. 부사라고 배운 거 맞아. 그거 맞아. 원래 그렇게 배웠던 게 맞는데, 근데 무조건 모든 단어에 ly를 붙이면 다 부사라고 배웠어? 아니지. 어디에 ly를 붙이면 부사야? 형용사. 그렇지.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지. 그럼 잘 떠올려봐. 네가 아는 걸 떠올리면 돼. 그 ly를 붙인 단어가 하필이면 friend네. friend의, 어이, 깜짝이야. 자, friend의 품사가 뭐예요? 친구. 그래, 명사. 친구니까 명사잖아. 그럼 명사에 ly를 붙이면 품사가 뭐가 돼? 형용사.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요것도 낚이시면 안 돼. 따라서 프렌들리가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니? 와. 자, 와 한 맹세요. 다음 시작! I 주어. 네? am supposed 동사. 아니야. 스타트까지 동사야. 스타트 동사. 자, 왜 여기까지 동사일까? 수동태. 아니야. 수거. 맞아요. 수거 표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be supposed to 동사. 네, 동사 원형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마치 조동사처럼 되어 있어요. 조동사처럼 취급할 수 있어요. 자, 이 수거 표현 뜻은? 이 수거 표현의 뜻은 앞에 말인 수거! 우물을 고대하다. 무모하기로 되어 있다. 무모하기로 되어 있다. 무모할 예정이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실 미래 대응 표현으로서 will be going to만 무조건 미래 시제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미래 대응 표현으로서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안 끝났지. 맹체호! 다음은요? Next부터 Monday까지 ADN. 어이, 안 맞기네. 잘하셨어요. Next Monday라고 하면 시간을 알려주는 명사였기 때문에 부사 처리하셔서 AM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어스테모. 네. M 동사. 어, 뭐야. 아니에요? 예? 예? 내용? 예? M 나오는. 아, 에이. 나오는 부사가 뭐야? 나오는 그 부사. 그래, 그래. 일단 제껴놓고 봐야지. 그럼 앞뒤로 연결되는 거 없는 거 한번 해봐야지. MMM. 네. 그 다음. Second does ADM. 목적어. 하나만 해, 찍지 말고! 뭐? 뭐해? 제가, 제가 이제 답이죠. 맞아! 3분의 1의 확률! 간다! 목적어! 그렇지. 뭐해? 자, 그래서 have은 절대 뒤로 명사 마음대로 목적어, 아니 마음대로 ADM 처리할 수 없어요. 내가 ADM 처리할 수 있는 건 시간이나 장소를 알려주는 명사였을 때에만 ADM 처리를 해줄 거야. 방금 말한 내용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처음 들어봐도 상관없어요. 기존 인간들은 안 돼요. 네. 처음 들어보셨어도 괜찮아요.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알겠... 넌 아니야. 그래서 방금은 잘했어. 자, next Monday를 시간을 알려주는 명사니까 부사로 처리한 건 아주 잘한 일. 하지만 second thought이라고 하는 명사는 시간을 알려주니? 장소를 알려주니? 아니지. 그럼 우리가 함부로 부사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자, 그래서 목적어 처리 잘하셨고 우리가 뒤에 보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는 딱 외웠어. 몇 가지? 시간. 세 가지. 이거 예비 중일 월수반이 훨씬 잘해 이 동구녕들아. 몇 가지? 시간이나 방향에다. 개구라 치지 마라. 시조현미. 두 가지 있다고? 시간이나 조건. 잘하자. 뭐지? 22가지야. 22가지. 어, 맞다. 아니, 왜 이렇게 많아서. 아, 그거 세 가지로 유약되잖아. 세 가지로 유약 안 돼. 네 가지겠지. 이단에다처럼 계속. 어, 맞다. 이단에다처럼 계속. 저거 안 배웠는데 아직. 에?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니 분명히 배웠어 중간에 내가 한번 했어 자 그래서 이형식 동사에 원래 이다, 비, 되다, 비, 비컴, 겟, 그로우, 고,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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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 사람, 룩, 싱, 어필, 사운드, 스멜, 테이스, 필 계속 킵, 세이, 리메인, 스탠드 이래서 총 22가지의 단어만 뒤에 보호를 취할 수 있고 이게 아니었을 경우에는 목적어를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됐어 컨셉만에서 올라온 분들도 분명 하셨을 거예요 네,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네 이거 원래 제대로 외우시려면 어떻게 하냐면 10초 안에 말하기 해보시면돼요 시작 이하네가처럼 해서 이하네 대답이 비평의 글로벌 커먼드 풀풀풀 메이크 차원 스팀 앞에 사운드 스팀 테이스팬 계속 스테이 메이 스탠드까지를 10초 안에 들어오도록 연습을 하시려면 이거 한두 번 연습해도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럼 내가 계속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연습을 하면 외울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외울 수 있겠지 그리고 그건 세워라 내가 이다 비 이다 있었더라 비니컵 이런 속도로 하시면 내가 계속 뿅 하고 나갈 수 안 나겠어 네. 안 나겠지 그래서 속도전으로 내가 빨리 하는 연습을 해 놓으시면 당연히 머리에 빨리 들어가고 오래 기억이 나요 그럼 지금처럼 얘가 그 22개 중에 하나인가? 아니네 목적어 이걸 빨리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아래 수거 표현으로 나와 있기는 해요 아래에 그 별사탕 표시, 각축 표시해서 넣어져 있죠 Have a second thought. 무슨 뜻이야? 다시 생각해보라. 그렇지. 두 번째 생각을 갖다 하면 조지는 것이야. 해석을 할 때 주의를 해주세요. 알겠지? 짜라 쉬었고, 윤호야 자는 거 아니지? 이거 한번 해볼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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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었을 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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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고 그렇지 IS want, I want to 그렇지 그렇죠 됐죠. 잘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해 봅시다. Won't 뭐예요? Won't. Will 나세. 그렇지. 뭐라고? Will. 아, Will 플러스나 줄임말이었어. 주의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알만한 놈 나오려나? 그럼 대부터 끝까지가 안 배운 건데, 사실. 안 배운 거에 목적 아니야. 자. 이미 주어 동사 보호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있지. 이미 주어 동사 보호까지 다 나와 있지. 몇 형식이야? 2형식. 2형식이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지. 그럼 대절 명사라고 하면 대절 전체가 명사라고 하면 명사가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겠지. 어디 있어? 주어 동사 보호 다 썼는데 이 다음에 갑자기 명사? 깍둥? 있어 없어? 없지 않아요? 지금 이 빨간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보실 거예요. 됐지? 이 덩어리는 다 명사인데 명사가 여기 깍두기 자리 없잖아. 그치? 우리 뭐 나왔는데 무슨 공부 나오고 뭐 배웠어? 없어. 응, 없다고 배웠지. 1년밖에 안 된다고 배웠죠. 네. 맞지? 그러니까 얘가 명사가 아니라 뭐야? 엘리딘. 자, 근데 nervous는 뭘 알려주는 형용사야? nervous. 그렇지, 뭐라고 쓰냐? 감정을 알려주는 형용사지. 그럼 치민아, 감정의 형용사가 나오면 갑자기 우리 막 떠올라야 되는 거 있었는데 기억해? 아니야. 아, 감정 분석은 확실히 떠올릴 수 있는데 그냥 INFP 물어본 게 아니었잖아. 아, 아쉽다, 지원이. 자, 비슷한 결이야. 준동사에 있어요. 감정의 형용사. 투덜거리지 말고. 이거는 사역동사잖아. 강아지 넘어지는 거. 강아지 넘어지는 거 방금 했던 이형식동사잖아. 넌 뭐하냐? 어떤 형사 뭐야? 왓도 감정 형용사 그거 요거 아시냐고요? 왓도 형용사 나가시겠다고요? 아, 아니 좋아요 두 동아리 관리 잘 해봅시다 자 감정의 형용사 뭐였어? 아 뭐였냐? 그거 뒤져도 안 나와 이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 아니 뭐였지? 제가 배운 거예요 네! 우리 초보정 아니? 아마 카드사마다 안 배웠을 거 같아요. 투부정사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배웠어요. 아, 알 것 같은데? 투부정사. 여행. 오, 맞아. 여행 같은 거. 그 여행을 원하는 원투 위시. 그거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거잖아. 아,
그거? 어? 감자. 다 틀렸어 이 당근 형들아. 자 제일 고인물 두 마리. 네? 무릎 꿇어야 될 판국이야. 지금 이들이 나한테 초조각을 몇 번 배웠냐. 아 뭘지 아시죠? 알 것 같은데. 원투 미시.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우리 12명 포기했어. 내가 마음을 내려놓을게요. 12명 다 모르셔도 돼요. 수민아 대답이 나오길 바랐는데 조금 아쉬워요. 수민이가 제일 싫어하는 어 뭐라고? 감정의? 네 맞아요. 이거 무슨 용법이었지? 아 맞아. 아. 맞출 수 있었는데. 사장 용법이었겠죠. 됐어? 부사적 용법이었어요. 소부정사의 감정의 원인이라고 해서 원래는 시민아 이거 원래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똑같이 I love and nervous 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내가 긴장한 이유가 뭐야? 내가 잘 못할까봐 라고 해서 대처를 알려주고 있지. 그래서 뭐 not to do a good job 이라는 식으로 뒤에 초보정사를 원래는 고쳐서 써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는 네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교가 좀 어려워지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원래 감정을 알려주는 부사절인데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지금 수준에서 모르셔도 되고 아 선생님 저는 주어동사 찾는 것만 해도 빡세요. 아 그럼 주어동사만 먼저 잘 찾으시면 돼요. 알겠지?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 몰라도 돼. 이런 거 몰라도 괜찮거든요. 하지만 주어 동사 일단 똑바로 제대로 찾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야. 지금은 아시겠죠? 이네 둘은 아니야. 자, 나머지들은 주어 동사 똑바로 찾는 거. 더 나아가서는 2형식인지 3형식인지 구분하고 4형식인지 5형식인지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 그게 지금의 핵심이에요. 특히 선생님이랑 준동사를 한 바퀴밖에 안 돌았다. 한 번밖에 안 돌았다. 그러면 양심을 같이 안 가주셔도 돼. 한 번밖에 안 들었으면 한 번 듣고 어떻게 다 알아? 한 번 듣고 다 이해하면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영어 못하는 놈이 있겠냐? 없습니다. 없지. 다 잘하겠지. 근데 누군가는 잘하고 누군가는 못하는 건 얼마나 많이 들어봤고 얼마나 많이 복습해서 내 걸로 만들었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한 번 듣고 다 알 수는 없어요. 한 번 듣고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1년 동안이나 들었는데 대답을 못하는 건 양심이 없는 자들이다. 예비 종이를 들을 위해서 똥싸는 소리 하고 있어. 얘들 말하는 타이밍에는 못 말했지. 선생님, 두 분. 제가 오늘 삭소리 하면 교실 밖으로 추방할 거라고 했어요. 네. 왜? 문 열어도 되나요? 왜? 너무 더워요. 살짝 더워요. 자, 그래서. 나가. 살짝 더웠어. 이거 추방? 게다가. 한 번 더 걸리면 5분 추방. 네. 5분 추방. 네. 동일해. 형, 내일이 어디서 앉아있어요? 뭘 앉아있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나가라는 거. 아, 그래요? 빠이? 어. 네. 수업방에. 살짝. 네. 자, 그냥 한번 세미나가 제가 봅시다. What if 이 부분 무시하셔도 돼요. 아직 안 배우셨어요. What if 구절을 아예 안 배우신 거라 모르셔도 되고 그럼 주어 My co-workers. 그 다음에 동사 Don't like.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 그 다음에 I S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는 Keep making으로 가셔도 돼요. Keep making으로 가려면 뭘 처리한 거야? 수고 수고 처리한 거지. 누가 플러스 누구? keep 플러스 ing keep ing 이거 어떻게 해서 가지? 유지야 몸을 유지하자. 아 그거 뭐였지? 아니 몸을 막다. 몸을 막다. 뭐뭐 하는 중이다 아니에요. 뭐뭐를 계속 하는 계속 뭐뭐 하다. 이렇게 keep ing 계속 뭐뭐 하다였고 그럼 본체가 make가 되겠지? 그럼 make 뒤에 나온 mistake 목적어. 그렇지 목적어 or 접속사 I 주어 am not confident 그렇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지. 고무사 잘 하면서 붙여오고 있지. 네. 자 왼쪽에 있는 거 다시 모두 돼야지. 예. 아 김수원 킹났지. 오 아니에요. 여기 아니. 오 아니에요. 알죠? 입을 열지 마. 아이고 사장님. 태호야 지금 이렇게 세 명인 거 알지? 예. 주시하는 거 생각하고 말해. 셋다 네. 장난 그만쳐.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끝날 때까지는 같이 주어동사 또 찾아볼게요. 주어? Scratch a lot of people. 그럼 동사 from 동사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갖다 내려.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갖다 내려? from부터. from의 동사가 뭐야? 전치사. 전치사. 전치사 중에 뭐 나와? 명사. 그 명사가 누구야? My school.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내려. 바로. 어떻게 내려?
AM으로 버려. AM. 왜냐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안 나왔을 때는 AM으로 버려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사. Go, go. To this shop. To this shop. 저거. 그렇지, 잘해서 낚이면 안 돼. 자신의 소신을 지켜야 되는 법이야, 너. 알겠지? 이상한 아저씨한테 낚이면 안 돼. 자, 추의 품사가 뭐예요? 전치사. 전치사 뒤에 뭐 나와요? 명사가 나와요. 그랬더니 전명구의 목적어 철회하는 놈 누구야? 아니, 그. 맹치성을 가진 자? 봤어요. 안 본 거겠죠. 자, 그래서 추의 디스샵. ADM. ADM 철회하겠죠. 어? 우리 이번에 배운 거 나왔네. 하하. 그렇지, 잘했어. 관계대명사 주격! 주격! 주격 왜? 왜냐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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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주가 없어요. 앞에 주어가 없어요. 아니 뒤 앞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뒤에 없어요. 그 대가리 자, 일단은 주어 없는 걸 확인했어. 뒤에 누구 나와있지? 까꿍? 동사가 나와있지. 그 다음에 목적어가 words. 맞았어. 잘하셨습니다. Correct. 목적격 보아요. Worse의 원형? Bad. 맞아요. 비교급인데 불규칙 변화였지. 자, 그러면. Worse를 기준으로 얘는 무슨 급? 비교급. 그러면 얘 말고 뭐가 있어? Bad. 어, 그러면 얘가 무슨 급? 원급. 원급. 그럼 이제 무슨 급? 최상급. 그럼 얘가 무슨 모양? Worst. 그렇지. Worst.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네. 어, 그래서 여기서 목적어 뒤에는 형용사니까 목적격 보호 처리까지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좋았어. 됐지? 교장에서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니네 안 배웠어,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거 애벌레 대가리 잡고 애벌레 몸통 찾는 건데 얘가 좀 하드해. 얘는 안 배운 거예요. 앞에 콤마가 들어가 있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안 배운 문법이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응? 어, 계속적. 계속적 하는 거예요. 계속. 어, 원래 관계대명사 우리가 배웠던 건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건.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런 거야. 민혁이에게는 어, 의사인 아들이 둘이 있다. 오. 이렇게 문장을 써봤어. 그럼 아들이 두 명 있는데 어떤 사람이야? 의사인 사람이겠지. 네. 그럼 민혁이 아들이 총 몇 명이야? 2명. 모르는 거 아니야? 왜요? 왜냐? 의사인 아들은 두 명 있는데 3명일 수도. 그래, 변호사인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 정치인이 된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 백수인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뭐 딸이 있을 수도 있잖아. 민혁이 자식이 몇 명인지 우리 집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몰라. 우리 민혁이 적어도 최소한 두 명은 의사구나 라고 알 수 있지. 그러면 이것은 보통 우리가 배운 한정적 문법이야. 모든 정보를 다 알 수는 없거든. 됐어? 근데 문장을 어떻게 쓸 거냐면 민혁이에게는 아들이 두 명 있어. 그러면 문장 딱 정리된 거야 안 된 거야? 됐어요. 정리된 거 아니야? 민혁이한테는 아들이 총 몇 명이야? 그래, 두 명 끝난 거잖아. 그리고 그 둘 모두 의사다 라고 하면 윗 문장이랑 아래 문장이랑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른 문장이 될 수가 있겠죠. 몰라, 우리는 얘가 실제로 아들이 두 명밖에 없어서 그냥 다 둘 다 의사일 수도 있고 위에 거는 알 수 없음인데 아래 거는 확실해지지. 이게 바로 계속적과 한정적의 차이인데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 못하셔도 돼요. 알겠지? 나중에도 배우실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런 것이 있구나. 내가 나중에 저런 걸 배우겠구나. 그 정도로만 갖고 가면 돼요. 수민아 기억할 수 있지? 한정적이에요? 한정적. 한정적. 한정, 한정. 계속, 계속적. 계속적. 한정적. 한정적. 어, 한, 한정. 한정. 한정판! 할 때 그 한정적. 됐어, 넘어가. 자, 그래서 하이! S. 다음 동사는 have become. 그렇지. I've become 이라고 하는 거. have become인데 왜 have become 동사야? PPP. have PPP. 현재 완료. 그렇지. 완료 시제. 우리 태호 아는 거 나올 때 목소리 제일 무너쳐요. 자, 다음에 so stress. 목적, 네, 그 부호. 그렇지. 이기 부호.
저 보호를 했어요. 수는 여기에서 부사로 쓰였어요. 아, 무조건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로 쓰일 수 있어서 idm 처리 이렇게 넣어놨다. stress out까지 전체 보호 처리 해줄게요. 그다음에 목적 아니 그 이거 접속사 접속사 세모 처리 그치 세모가 뭔지 몰라 이거 무슨 거지 잘했어. I s am wondering 부사 if 삼각형 세모 I 주어 should even go 동사 그렇지 이렇게 될 수 있겠네. 그럼 이분은 사이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그렇지 ADM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질문할 거 있어. 자 올라온 친구들이 아닌 이상에 처음 보는 친구들 아닌 이상에 대답해야 돼. 입구부터 끝까지가 무슨 품사 역할을 할까요? 김민혁 명사 그렇지 아. 원더라는 친구가 타동사였기 때문에 얘는 무슨 절? 어 명사절 역할을 했죠. 그래서 목적어 처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if가 무슨 절 접속사로 쓰인 거야? 명사절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지. 그럼 if가 명사절 쓰여 접속사로 쓰였을 때의 뜻은? 뭐 하기 위해 아 뭐 하기 위해서 만약 뭐 한다면? 그건 부사절이었을 때 현우는 뭐? 명사절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있었잖아. unless 그건 if랑 unless는 부사절 만약 어, 앉아 만약 뭐 한다면 그거 부사절 명사절 만약 어 인정 인정 아니 인정 뭐 인정 그렇지 뭐인지 아닌지 아 웨덜도에서 아 맞다 그렇지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여기서는 웨덜이었죠. 이거 제발 쓸 때 날씨의 웨덜 스펠링으로 쓰지 말아주세요. 부끄러워요. 웨덜 다 됐어요 형님?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오늘 쓸까요? 이, 집에 가서 옮겨 쓰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앞뒤가 똑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됐어? 네. 자, Eleanor boys. 좋아. Should be appreciated. 아, 동사 처리하고 가셔도 됩니다. 됐지? 네. 되게 나이스다. 네. 됐어? 네. 아니야, 알았어요. 본문 작가 처리 다 했지? 네. 설정. 자세를 조금 생각해서 앉고 선생님 약간 이제는 받아주기 힘든 곳으로 가고 있어 알지? 네. 선생님 웃으면서 얘기할 때 두개 두개 끝내자. 네. 뚜껑 열린 김정아 소환할래? 아니요. 그치? 개고 많이 했어 오늘? 네. 고만 나대자고. 네. 예. 선생님 이제 의자에서 잘 안 보여요. 그거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의 숙명이에요. 다음 시간에 수빈이 꼬셔서 이쪽 자리에 앉든지 저쪽 자리에 앉든지 약간 다른 자리로 가세요. 알겠지? 다리 바꿔도 돼요? 넌 안 돼. 저 여기 교정이에요? 응. 여기 대신 옆에 서고 아니다. 가, 가. 뒤로 가. 안 보이면 약간 내가 뒤로 가겠다. 어? 자, 안 보이네. 여기 키가 커가지고. 나 앞에 가요. 키 커서. 어디? 저. 잘 안 보여서. 뭐, 어디가 안 보여? 이제가 내가 맞춰줄게. 이거 필기한 거 지금 됐어요. 몰라 난 그거 들을 수 없어. 앉은 사람 앉은 사람의 숙명이다. 앉은 올 때마다 자기 원하는 자리 앉으세요. 올 때마다. 네. 나 몰라. 지우야 주무세요. 아유 우리 지우 주무세요. 공상을 아주 길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러고 계시는 걸 완전 딱 걸려버렸지 뭐라. 글씨 예쁘게 쓰라고 얘기했다 안 했다 지우야. 글씨 예쁘게 쓰라고 얘기했다 안 했다. 지원아 갑자기 글씨를 붙이고 싶어지지. 나 가? 나 가? 어, 이 지렁이 주말이 진짜! 나와봐. 어, 아, 오늘 내 생각보다. 어이구! 자, 다 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해석 다 같이 빨리 하고 아래로 내려가자. Dear Mr. Lam. Dear Dr. Lam. 아, 닥터 엠에게. Last month. 지난달에 I applied for my first part-time job. 나는 지원했다. 지원했다. 나의 첫 번째 알바.
알바에 그렇지 알바에 지원을 했어. And got it. 그리고 했어요? Got it. 그렇지 네, 일자리를 따냈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Got it. 원래 뭔가 잡다라는 뜻도 있지만 게시 문장 내에서 정말 많은 뜻 정말 많은 뜻으로 쓰여요. 그럼 여기서 I got it. 그러면 내가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걸 잡아냈어! 그 일자리를 내가 취했어! 그렇지, 낚아챘어! 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되겠지. 자, it's at an ice cream shop. 아, 그것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있는 일이야. Near my house. 아, 우리 집 근처에 있네. 아, and the staff there all seem very friendly. 그리고 직원들인데 그곳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매우 친절해 보였다. 그렇지, 매우 친절해 보였다. 잘하셨어요. 자, I suppose you start next Monday. 나는 무모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동사까지 같이 해야 되지.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다. 그렇지, 잘하셨어요. 나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일을 시작하기로 되었어. But 하지만 and now having second thoughts. 나는 지금 다시 생각해보고 있어. I'm extremely nervous. 나 엄청 긴장했어. That I want to a good job. 내가 일을 잘 하지 못할까봐. 그렇지. 내가 가서 실수만 많이 할까봐 걱정을 하는 거야. 됐어. 첫 번째 알바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많이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을 잘 못해낼까봐. What if my co-workers don't like me? 만약 내 co-workers co니까 동료라는 뜻이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 그럼 co-workers는 직장 동료들입니다. 직장 동료들. 즉 그럼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잖아요. 그 같이 일하는 친구들인 거야. 만약 내 동료들이 don't like me,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I keep making mistakes. 내가 계속 실수를 해서 I'm not confident.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서 쭈뼛쭈뼛 해가지고 손님이 오는데 샀어요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도 못하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아이스크림 풀어 그랬더니 막 이상하게 푸고 막 다 떨구고 막 이러면 내가 계속 실수만 하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나를 싫으면 어쩌지? 라고 걱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치? 자, a lot of people from my school. 우리 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go to this shop. 이 가게에 가. Which makes it worse. 그리고 그 사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그렇지.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만나면 긴장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실수를 계속해 막. 더 실수할 수 있겠지. 더 끔찍할 수 있겠지. 네. 막 다음날 학교 가는데 막 야 이것도 못하고 무슨 실수하고 저 실수하고 막 혼나고 있더라. 막 이런 소문나는 거 너무 싫을 수 있잖아요. 그치? 자, I become so stressed out. 나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원래는 이거 소댓 구문이라고 해서 배우셔야 될 표현이 있어요. 떨어진 소댓 혹시 뜻이 뭐였는지 기태우 기억하니? 무모해서 무모하다. 그렇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100 이하의 선택을 해버리는 거야. 알겠지? 아직 모르셔도 돼요. 나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서 너무 긴장하게 되어서 I am wondering 뭐 하게 돼버렸어? 생각을 하고 있게 돼버린 거예요. 뭐 하려고? If I shouldn't even go. 내가 심지어는 그곳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알바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처음 알바 자리를 잡아놓긴 했는데 막상 일하러 가려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야. 계속 실수하면 어떡하지? 근데 우리 학교에도 병원 진짜 많이 가는데 나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겠지. 그래서 아예 직장을 안 갈까 이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any advice would be appreciated. 어떤 조언이라도 감사할 거예요.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라고 17살짜리의 캐리가 편지를 보냈다. 그치? 네. 자, 카렌 거 한번 가보도록 하자. 하우스는 좀 그립진 않아요? 올라온 친구들? 괜찮아요. 괜찮다고 전해드릴게요. 이제 아니요. 오케이! 딱 걸렸어. 하우스랑 손을 다 가져요. 카운데! 언제 괜찮대요? 그립지 않대요 전혀? 막 이러면 되는 거지. 그리워요.
채인은 쌤 처음 보지? 내가 채연이만 봤지? 채연이는 많이 이뻐졌던데? 깜짝 놀랐는데? 언니 너무 이뻐져서. 너 별로 안 친하구나 언니랑. 솔직히 말해봅시다. 언니랑 많이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안 친해요. 안 친해요? 언니 칭찬하면 막 칭찬스러워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알았어요. 할게요. 자, 그 안에 있는 답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대답할 수 있으면 얼른 얼른 대답하시면 돼요, 알겠지? 또 한 명 시키고 있으면 너무 이렇게 구경하게 되니까 대신 글씨 예쁘게 쓰면서 쫓아오시면 돼요. 알고 계시죠? 초, 이, 공사, 우드리. 자, 그리고 아직 동영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접속사랑 주어동사 부분만 먼저 다 체크를 해볼게. 자, 그럼 문장 쭉쭉쭉쭉 가다가 접속사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어디에? 그렇지. 세모 치고 추억. You. 그 다음에 동사? Even start. Even 사실 원래 ADM이었지. 문장 끝났으니까 슬래시 그어놓으면 이제 내가 새로운 뭘 찾아야 돼? 주어를 찾아야지 그 확실해지지. 그래서 주어를 찾아볼게요. 추억. It. 그 다음에 동사? Is. 잘하셨어요. 또 접속사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자. 접속사 있어 없어? 있어요. 사실은 맨해버는 접속사라기보다는 복합관계 부사라는 친구지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추억. 동사. Try. 그 다음에 마침표 나온 친구 뭐 해야 돼? Check. Slash를 먼저 그어놔야겠지. 일단 우리 주어 동사 접속사 먼저 찾아보기로 했으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추억. Here 주어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 드실 것 같아요. 지금 Here 주어 아니었어요. 그럼 얘 동사가 뭐였지? 부사였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보인 김에 ADM을 포획해놓고 갑시다. 그리고 is. 동사 처리해놓을 수 있겠지? 그리고 헷갈리니까 얘는 일단 문장 끝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추억. You. 없지? 그럼 pretend 뭐야? 동사인 거 알 수가 있겠죠? 됐지? 그 다음에 접속사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 And. Even? even though 여기 나와 있죠. Even though도 하나의 접속사예요. Even though가 하나의 접속사. 자, 그래서 추억? You. 동사? Are. Are not. 그 다음에 또 접속사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 And. 그렇지. 그 다음 추억? You. 그렇지. 동사? Will be. 자, 그 다음에 또 마침표가 있네? Slash. 아, 이제 slash 그어주시면 되겠죠. 추억? Like fast job. 그 다음에 동사. 자, 요거 고민해봐야 돼. 요거 고민해봐야 돼. 우리 배웠던 거야. 배웠던 거. 주어문하고 비동사가 나왔지. 동사 ing가 나왔지. 자, 이걸 두 가지 선택지를 우리 좀 골라줄 수가 있어. 주어 다음에 being가 나오면 이렇게도 구문 분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구문 분석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져요. 태우야, 너 기억해? 네. 맞다. 수빈이네. 뭐? 수고! 문제가 뭐였죠? 사라져.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기서 뭘 추출해 볼 수 있어? B 플러스 ING.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써줘요? 무슨 시제? 진행 시제. 그때 해석을 뭐라고 하지? 뭐하고 있다. 하는 중이다. 그렇지. 뭐하고 있다. 뭐하는 중이다. 그럼 S는 S고 그럼 이때는 B 플러스 ING 전체가 뭐가 돼? 동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구문 분석할 경우에요? 과거 시제로 할 경우나 미래 시제로 아니었어. 아니었어. 공명사. 그렇지. 누가? 뭐하기. 이 ing가 동명사. 그러면 동명사에 동사 처리할까? 안 할 거잖아. 그럼 비가 뭐야? 동사. 동사고. 그러면 이 동명사도 뭐가 돼? 보어가 돼야겠지. 이때 보어가 되려면 누구랑 누가 어떤 출급이 돼야 된다? 동격 관계가 되어야 한다. 동격이 뭐였지? 세이. 같은 관계에요라는 게 되셔야 돼요. 됐어. 주안에 ing 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올 거야. 됐어?
아니니까 주어였잖아. 맞지? 네. 그럼 뒤에 나와 있는 게 이제 my first job 무슨 뜻이야? 네. 어, 내 첫 번째 직업이지. 근데 첫 번째 직업은 대답하는 중이다? 그 해석 이상하지 않아요? 내 첫 번째 직업은 대답하는 중이야. 그럼 내 첫 번째 직업이 인격이 있는 존재야? 사람이야? 아니지. 그럼 내 첫 번째 직업은 대답하는 중이다 라고 처리할 수 없겠지. 그럼 이거 우리가 구멍에서 어떻게 해야 돼? Was. 그렇지. Was에 그냥 처리하고 answering the phone 이라고 하는 게 뭐가 돼? 보어가 된다고 처리를 해놓으셔야겠지. 네, 첫 번째 직업은 answering the phone. 그 전화를 받는 것? 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됐어? 이거 2학년, 3학년 내신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친구예요. 운동 잘하라고 했으면 ing 밑줄 그어놓고 다음 중 다른 것을 고르시오. 혹은 밑줄 친 ing와 같은 용법으로 쓰인 ing를 찾으시오. 해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골이니까 댓글을 달아줍시다. 여기 봐, 지금 준동사 설명할 때 여기 또 썩은 동태색깔 되는 거 봐. 근데 좀 알긴 하는데 저걸 말씀하시는 줄 몰랐어요. 그럼 아는 게 아니야, 승우야. 아, 어, 내가 이거를 딱 그어놓고 내가 뭘 말하는 건지를 네가 알아차려야 네가 아는 거고 네. 설명을 해주는 해주고 난 다음에 아, 뭐 어디서 들어봤어요 라는 건 네가 아는 게 아니야. 네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동명사는 그냥 알았어요. 아, 있잖아. 동명사는 완전히 아는데요. 승우야, 조용히 해. 그래? 근데 끝났어. 아니. 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좀 깜짝이야. 왜 갑자기 나를 이러고 찾아가고 그런 거 같잖아 지금. 아, 자, 그 다음에 찾아볼까? 뭘 찾아볼까? 접속사 누가 있어? 앤드. 그 다음에 아이를 볼 거야? 아이가 뭐야? 주어였어. 그 다음 동사 찾을 거야? 동사가 누구야? 헤드 투 그렇지. 스틱까지 누구야? 헤드 투의 동사 처리한 너. 자, 헤드 투 원형으로 하면 have to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가 뭐다? 조동사로서 뒤에 누굴 들고 와? 동사 원형 들고 와야겠지. 그러면 저것도 혼자 조동사 혼자 보는 동사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조동사 혼자 사는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따라서 뒤에 있는 동사 원형까지 가서 동사 처리해 주셔야 되겠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찾아볼까? 엔드 접속사. 어? 일단 넘길게, 갖다 버릴게. 자, 그 다음에 아이스. 아, 마침표 슬라이스 먼저 그어놓고 아이 이스. 좋아. 그 다음 동사 워즈. 아니야, 워즈에서 동사 처리해야 돼. 테러포이드, 테러포잉 이라고 해서 감정 분사였어. 이따 설명 다시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접속사. 그렇지, pretending 동사. 그치. 그 다음에 마침표 슬래시. 그 다음에 주어 먼저 찾기로 했지. IS My My confident voice. My S My confident voice. 동사 Become Became. 그 다음 So 슬래시 먼저 해줘야 모르겠지? 그치. 데이비드 베컴 말한 너 진짜 5분 주방 달래? 자, 그 다음에 so 여기에는 컴파 처리돼 있죠. 뭐야? 그럼 접속사 아니야? AD.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사 처리겠지. 그래서 좀 이따가 할 거야. 자, 그래서 work 동사. work 동사. 나. 아, 뭐야? into 아니. into 전치사고 다시 접속사거든요. 라고 하기엔 뒤 조화동사 있어야 되는데 그럼 샵이랑 연결된 동사 있어? 명사절. 아니야, 버릴게. 자, 자, as if야 생활을 쳐주시면 you s 좋아. have done 동사였겠죠. 됐습니까? 네. 여기서 더 찾을 거 밖에 없겠네. 됐지? 네. 자, 그럼 shame 얘가 뭔지 처리해봅시다. shame 그렇지, 뭐겠지. 김민혁 진짜 내 다리에서 뇌를 빼고 얘기할래? 너 진짜 두개골하네. 우동사리 놓고 다닐래? 야! 개말이지도 아니고 지금 비동사가 비동사라고 나와있는데 거기에다가 목적어 말하면 중학교 1학년 누구야? 선생님 몸에 가려야 선생님. 민영아? 네? 알파벳 A 다음에 뭐가 나오지? B. B 다음에 뭐?
뭐가 나오지? D. 그러니까 비동사 다음에 뭐가 나오지? 그래서 보여요. 아, 근데 목적어예요? 네. 오늘 처음 알파벳 순서를 알아내요. A, B, O였구나. A, B, O. 신기하다. 너 한 번 터뜨리면 진심 오는 주방이다. 이런 거 들으시면 안 돼요? 아니, 기본인 거 아시죠? 네. 네 책이 있는데 뭘 내 몸에 가려서 안 보여. 네 책을 갖다 두꺼야 먹냐? 사골이야, 사골!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다음 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나 오늘도 많이 힘들구나? 괜찮니? 많이. 많이 놀랬어? 누구? 다음번에 그냥 우리 이놈을 저기 처방하고 이놈을 저기 처방하고 앞에 앉은 사람들만 집중을 해서 해보는 건 어떻겠어? 괜찮겠지? 닥쳐 뒤로 가. 버릴 생각이야.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있었어요. 섞을 수 있는 사람. 어디요? 방금 했던 문장에. 왜 했던 문장이 뭐지? It would be a. It would be a shame to quit. Would 다 조동사네요. 응, to quit. 네, 투부정사 맞아요. 그래서 부사적 용법. 목적. 감정이 형용사 앞에 나왔을 때 얘 명사잖아. 맞아요. 왜? 아까 명사가 있으니까 뒤에 나온 투부정사도 명사적용법이면 안 되겠지. 명사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명사를 끌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배운 규칙에 의거하는 생각을 꼭 해보셔야 돼요. To quit. Quiet 아니에요. Quit. 멈추다. 그만두라고. 맞아. 때려치다. 그만두다. 그래서 뭐? 짝꿍. 준아 이거 잘해야 빨리 알바로 올라갔을 때도 거기 내가 최고야 이거 할 수 있단 말이야 준아 이거 잘 찾아야 돼 준아 태우야 알바를 가고 싶으면 뭘 해야 돼? 이걸 찾는다 그래 이런 걸 문장 내서 찾아야지 야 투부정사 배운 다음에 투부정사 문장 플레이를 못 풀면 그거 문제 있는 놈이지 저 우두 오씨. 우두비 오씨 아니야 바꿔줘 오씨 아니에요? 진주! 가주어진 네 가주어진 이렇게 문장에서 첫 말이 나왔어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여기에 써있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가짜 주어예요 대가리가 너무 커지는 게 싫었던 나머지 넌 좀 꺼져봐 라고 해서 가면을 대신 씌워준 거 걔가 바로 가주어 진주어여서 맞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가주어를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B 가주어 해석하지 않는다. 이주가 나와 있으면 우리는 의심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가주어, 진주어, 용법이고요. 이랬을 때 이 각자인 대가리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 오늘 문어 한 바닥 다 채웠는데? 이야. 뭐야? 뭐야? 그래서 이심. 허 같아요. 어쩌라고.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야 됐네. 아유, 하품을 아주 크게 하시네요, 우리 연우. 장난 아니었어요. 내 미큰지, 니 미큰지 한번 대결을 하면 되겠지? 쌤이 크지 했죠. 아니, 왜? 니 미덕분에 쌤이 지금 당연히 내 미크냐? 쌤이 성인이잖아. 그리고 쌤 영상에서 하품하시는 거 봤어? 봤어. 엄마 보여주지 마. 그런 장면. 엄마 봤어요. 왜? 저절로 선생님 그런 거 같이 보지 마세요. 그거요? 왜 뭐 왜? 선생님 렉스탕 최다 조회수 경신했잖아요. 잘 알고 있어요. 3,300명. 와.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갑시다. Before부터 Start까지 묶어주시면. 동서. 아니. 아, 그, 그렇지 왜? 왜냐면 앞에 주어가 비풀이 접속사예요. 무슨 접속사? 등이 접속사? 등이 접속사 상관 시간에 상관 종속 접속사 네 고마워요 태호야 종속 접속사 아는 거 무조건 주동아리로 뱉지 말고 생각하고 뱉을 했다 자 상관은 Both A and B, either A or B. Not only A, but also B. 저는 길게 가라고. 아, 갑자기 헷갈렸어요. 자, 종속접속사. 그 중에서 무슨 절?
부사절. 그렇지. A님 했으니까 부사절, 접속사. 그 중에서 어떤 접부? 그렇지. 뭐라고? 시간 접속사. 그럼 뭐가 떠올라야 한다? 시조 양이. 시조 향미. 향미. 그 시간이나 접속의 부사절에서 현재가 굉장히 비슷하다. 잘했다. 다시. 시. 시간이다.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가 비슷하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시간 조용히.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현재 시대가 미래 시대를 대신한다. 아 제가 말이요. 제가 혼자 걸리냐? 아니 밖에서 귀신이냐? 제가 말이요. 자 그 말은 다시 말해 이 자리에 미래를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겠죠. 다 썼냐? 선생님. 아, 맞다. 왜? 어디가? 저 그 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저 X축치가 뭐지? 윌 쓰면 안 된다고. 미래 시제 못 쓴다고 했지. 윌 X. 응, 윌을 쓸 수 없어. 필기 개통만큼 한 사람들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윤호 필기 한 바닥 다 찼어요. 직접 볼 수 있어. 치우시고요. 필기 개통나발처럼 해가지고 지금 한 바닥 제대로 안 채워진 동안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치? 필기를 얼마나 해서 내가 얼마나 선생님한테 지식을 많이 뺏어갈 수 있느냐? 자기 몫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자기 거고 똑같은 수강료 내고 똑같이 앉아있지만 누군가 많이 가져가고 누군가 못 가져갈 거예요. 그치? 이거 잘했어. 어, 봐, 지금 김지한 뒤에 글씨 개똥나발처럼 지금 또 쓰고 있는 거, 지렁이! 뭐라고? 네, 토룡이 뭐예요? 뭐? 토룡이요. 지렁이! 어, 나 토룡이었지? 아, 자, 그래서 노말! 뭐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뭐 하나 찾아보고 싶지 않아요? 투필, 액션, ADM. 아니고, 진주어. 네.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슈. 가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뭐가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New Things까지 ADM 처리할 거고요. New Things는 목적어입니다. 수민아, 다른 놈들 못 믿겠으니까 Here부터 해야 된다고 맨 위에 적은 것을 알려줄래? 어, 이거 Here부터 그 부분을 다시 해줘야 된다고 얘기해주세요. 적어놓을게요. 주어 동사는 찾았고 나머지 성분이랑 어법적으로 설명해야 될 포인트는 잡아야 된다고 얘기해주세요. 알겠지? 자, 나머지 친구들은 집에 가셨을 때 상황판 잘 보시고 상황판에 적힌 대로 아마 이제 숙제를 해오시면 될 텐데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으면 꼭 물어보셔야 돼요. 다만 선생님 오늘 풀 수업이라서 아마 10시 이후에 숙제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언제 가도 되니까 선생님한테 카톡 남겨놓으시면 해당하는 답변을 선생님이 가능한 시간대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카톡 남겨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경고 많이 해줬었어요. 산을 올라가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을 내려가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내가 조금씩 매일 영어 공부를 하시는 거 매일매일 힘겹게 산을 오르는 과정과 같습니다. 내가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하기 싫어서 오늘은 놀고 싶어서 오늘은 수학이 너무 숙제가 많았어 오늘은 조금 지쳐라는 등의 사유로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 매일매일 나의 영어 실력은 뒤로 조금씩 미끄러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네. 매일매일에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가실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셔야 되고 스스로 동기부여 계속하시려고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알겠지? 네. 자, 지금 계속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자습실로 이동하도록 할게요.